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이에요. 오늘은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요거는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서는 좀 최상급 제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레이저사의 블레이드라는 노트북입니다. 근데 이 노트북 지금 여러분들한테 신제품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요건 2018년에 나온 지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구형 모델이에요. 예전에 미국에 배틀그라운드 세계대회 나갔을 때 그때 베스트바이 가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딱 구매한 제품이에요. 네, 그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노트북인데 요거 노트북 쓴 지가 2년까지는 안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거의 2년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예전에도 발열이 없는 노트북은 아니었는데 요즘 따라 발열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걸 게임 용도로 사용하는 거 아니라서 뭐 발열 좀 생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발열 때문에 노트북 팬이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인터넷 서핑만 해도 시끄러워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언더볼팅도 해보고 막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었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오늘은 이 노트북을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뜯기만 할 거냐? 아니죠. 노트북 뜯으면 뭐 하겠어요? 안에 있던 먼지 제거하고 서멀그리스 제도포를 하겠죠. 근데 서멀그리스 제도포를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서멀그리스는 지우고 제가 뚜따에 사용을 하는 요 액체 서멀 요걸로 바꿔줄 겁니다. 근데 CPU 뚜따에서 이걸 사용하는 거는 데스크탑을 그렇게 자주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노트북은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충격 같은 것도 자주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바르냐? 저는 이 노트북을 밖에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집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줄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온도를 최대한으로 내리기 위해서 이걸 바르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 서멀 제도포 하는 분들한테 절대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니까 요거를 따라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들의 친구 3D막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가 11,276점, 피직스 점수가 11,694점, 콤바인 점수가 4,210점이 나왔고요. 저희가 볼 거는 이게 아니죠. 온도를 봐야 되는데 CPU 온도 76도, 글커 온도 72도 수준까지 그래픽 테스트에서는 올라가고요. 여기 세 번째 요 단계에서는 글카 온도가 어이 뭐야 94도까지도 올라가는데요. CPU 온도는 88도까지 올라가고 거의 CPU 온도 여기는 92도 콤바인 쪽은 글카 온도 88도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CPU 프리퀀시가 보시면 밑에 이제 보라색 이 부분이 CPU 클럭인데 온도 때문인지 어우 가변이 엄청 심하네요. 3.4까지도 떨어지고 이 상태로는 사용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은데 뒤로 들리는 이 팬 소음 자체가 너무 거슬릴 정도로 빠르게 돌거든요. 예전에 처음 샀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심했던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여튼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랑 서멀 제도포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뒷판이 별이네요. 1, 2, 3, 4, 6각 이거일 것 같은데 오 이거다. 그리고 오 딱히 뭐 걸쇠 같은 건 없네요. 나사만 빼니까 바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 오 뭔가 가득가득 찬 느낌이다. SSD는 PM981이네요 이게 500기가짜리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망했다. 서멀패드가 늘어났어. 괜찮아요. 뭐 서멀패드는 대충 들러붙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 메모리 8기가짜리 2666 두 개 들어가 있죠. 이쪽 슬롯은 이걸 떼내지 않는 이상 바로 넣을 수가 없네요. 일단 모양만 봤을 때는 이쪽이 이제 CPU 글카 있는 쪽인 걸로 보이고 히트파이프 연결돼가지고 쿨링을 해주고 있는 거겠죠. 뭐 여기도 전원부 쪽인 것 같은데 다 이제 서멀패드로 해가지고 막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이쪽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커넥터 해가지고 메인보드에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이 커넥터를 떼내야 되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 이 커넥터를 먼저 떼낼게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커넥터 분리를 시켰고요. 나사들만 제거하면 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일단 눈에 보이는 나사들 한번 다 빼볼게요. 여기 뒤에 나사가 있는 건가? 아 뭐야, 여기 뒤에 나사 있네. 그리고 나사 보이는 게 여기랑 여기 끝에도 보이거든요. 다 뗀 것 같아요. 한번 빼볼게요. 오, 떨어졌어요. 코어 린데를 한번 닦아봅시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CPU 코어고 이쪽이 지금 엔비디아라고 적혀 있네요. 그 보니까 이쪽이 그래픽 코어네요. 그리고 여기 아마 칩셋이겠죠? 대충 이 정도만 닦고 제가 먼지 청소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먼지가 없어요. 히트싱크 안에도 먼지가 안 차있고 요 팬 블레이드 안쪽에도 먼지가 없어요. 먼지도 없는데 왜 이렇게 팬이 더 시끄러워졌을까요? 써머리 굳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해보면 알겠죠? 근데 이제 리퀴드를 발라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절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절연 처리할 데가 엄청 많네요. 만일에 글카도 한다고 치면 글카는 와... 그냥 코어 옆에를 그냥 다 덮어야 돼요. 일단 CPU 쪽부터 합시다. 글카도 합시다. 지금 글카 코어 같은 경우는 옆에 절연할 곳 빼고도 코어 옆에를 그냥 전체 다를 덮었거든요. 왜 이렇게 덮었냐면 혹시나 나중에 리퀴드가 흐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막 같이 쳐놨어요. 근데 CPU 같은 경우는 지금 옆으로 흘러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CPU 코어 있는데도 주변에 방어막을 두르겠습니다. 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마르는 거 기다리는 거는 한 세월이에요. 진짜 몇 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리퀴드 바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오, 씨,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야, 안 들러붙는다. CPU 코어에는 들러붙나? CPU 코어에는 들러붙어. 발린다. 갑자기 잘 발리네. 된 것 같아요. 여기는 했으니까 여기 반대편 여기도 해야겠죠? 일단 히트파이퍼 이쪽은 크기를 작게 했어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맞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맞는데 이거랑 사이즈 비슷하게 했다가 막 옆으로 빗나가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덮어봅시다. 아, 됐습니다. 이제 이거 붙이고 두 개 어디 갔냐? 야, 두 개 어디 갔어? 여기 하나 붙어 있다. 하나 찾았고 어디 있니? 안 보여요. 그냥 하죠?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켜봅시다. 오! 켜졌어. 일단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픽 점수는 큰 차이가 없고요. 피직스 스코어가 엄청 올랐어요. 지금 13,000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는 11,694점이 나왔어요. CPU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PU 쪽 발열이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덜해졌다 로 결론이 저렇게 나오겠죠? 일단 온도 한번 봅시다. CPU 온도 보면 야, 아까보다 엄청 착한데요? 70도 초반에서 60도 후반 세 번째 테스트로 넘어가도 CPU 글카가 70도 초반에서 놀고 아까 전엔 80도, 막 90도까지도 찍었죠? 뒤에 마지막 콤바인 테스트로 넘어가도 60도 후반에서 70도 초중반 정도에서 놀고 있어요. 밑에 보라색 CPU 클럭 변화도를 봐도 아까에 비해서 스로틀링 걸리는 구간이 훨씬 적어졌어요.
오,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귀로 들리는 팬 소음 있잖아요. 근데 이 팬 소음이 아까 전에는 진짜 풀로도 있잖아요. 힝 도는 그 소리가 엄청 오래 들렸었는데 지금 그 소리가 단 한 번도 안 들렸어요. 그 전 단계가 한 10초 정도 있다가 계속 느리게 돕니다. 지금은 또 팬 소리 거의 안 들리는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또 이전에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릴 때 수준의 팬 소음이 났었거든요. 오, 엄청나게 줄었어요. 파스에서도 거의 온도가 10도에서 많으면 막 20도까지도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만 봐서도 이 정도면 뭐 나중에 다른 거 해도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일제 이 노트북 사용할 때는 노트북을 이렇게 숙이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겠습니다. 오늘 발열 해소를 위해서 뒷판 따가지고 서멀그리스 제도포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냥 서멀그리스 제도포를 한 게 아니고 리퀴드로 바꿨죠. 근데 여러분 노트북이 뭡니까? 휴대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해두면 아무래도 휴대할 때 그게 거슬려서 많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 아니고 데스크북처럼 사용하시는 분만 그래도 하지 마세요. 써멀로 하셔도 5도에서 막 많으면 10도까지도 온도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써멀 좋은 걸로만 바꾸는 제도포만 하시고 리퀴드는 최대한 삼가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